일단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어떤 위험에 처해도 너는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. 제가 그러니까 기대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, 와줘라고 얘기하기 전에 언니 저의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부야. 드네요. 부모님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. 왕따 문제나 뭐 사회적으로 게임에 빠져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해답을 줄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분들이나 혹은 아기가 있는 제 친구들한테도 네,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린이 친구들이 보기에 사실 그 런닝맨에서 배신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좀더 정의롭고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많이 한90% 이상 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권수 씨가 뭐 런닝맨에서는 굉장히 좀 배신자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마르코와 조금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네, 씩씩하게 늘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놀라 좀 닮지 않았나 싶네요.